안녕하세요. 눈이 안 떠지네요. 지금 시간이 6시 38분. 와, 진짜 오랜만에 이 시간 일어나니까 눈이 진짜 안 떠지네요. 여러분, 그 재수생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루틴이기 때문에 6시 반에 일어나야지 순 당일의 패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어김없이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좀 씻고 세수하고 잠을 좀 깨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도 깨고 회수도 하고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플래너를 실제로 활용해서 오늘 할 일을 적어두고 그 바탕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했던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베이스는 이제 수능 루틴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플래너를 짜봤어요. 몇 권이 된다면 여기 플러스 알파로 영어 단어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또 싸고 다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방은 챙겼으니까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보러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열차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단어책을 보고 있는데요. 꼭 이동 중에 공부를 해야 되나?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오답노트나 개념노트 한 번씩 그냥 찍어 읽기 혹은 단어 외우기, 부담 없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어서 학원 가는 길에 좀 영어 단어를 좀 외워봤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틈틈이 시간 날 때, 집중 안 될 때 조금씩 외우면서 하루에 누적 50개 다 채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대치동에 왔는데, 와, 진짜 그대로인 것도 맞네요. 와, 제가 사실 강남대성을 나왔잖아요. 평일에는 재수종합반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사실 복제하듯이 강남대성 학원에 가서 원래 공부를 했으나 대치동에 있는 세정학원에 왔어요. 제가 재수할 때 단과 수업을 들었던 곳이에요. 감사하게도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오늘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주말에 늘 했던 대로 그 패턴 그대로 살려서 찍어오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그래서 세정학원에 들어왔는데 이런 교실에 오랜만에 와서 진짜 재수생이 된 것 같고, 이제 처음으로 할 과목은 국어인데요. 국어는 제가 비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김동호 쌤 수업을 계속 들었던 학생이에요. 먼저 김동호 쌤이 말씀하신 거는 반응하라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해라. 그래야 문제의식이 생기고 이 지문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그냥 책상을 보고 지나치면 뭐 생각이 뒤에 잘 안 나겠죠. 책상을 보고 저 책상은 예뻐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넘어가면 그 뒤에 전자보다 후자가 더 생각이 많이 나겠죠. 이런 원리로 그냥 글을 읽으면 솔직히 기억에 잘 안 남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글을 읽지 않고 글 하나하나에 질문을 던지면서 반응하면서 읽고 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난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수능 문제집을 뽑아왔는데요. 한번 지문을 제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독서의 위대함을 말해준다는 건데 독서의 위대함은 뭘까? 이들은 각자 붓에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문의 핵심이구나. 무엇을 구하고자 했을까?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구나, 독서가. 이런 식으로 지문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로 넘어가면은 문제만 바로 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풀이법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일관된 풀이법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답노트, 또 그냥 본다고 해서 일관된 풀이법이 생기지도 않고 체화가 되지도 않으니까 저는 꼭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여기 스크랩해서 기록해 둔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서 체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화가 되면 그게 곧 저만의 내공, 즉 일관된 풀이법이 되고 그게 바로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으면서 이 지문이 논리 구조도 너무 좋고 반응하기 너무 좋은 지문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시간 날 때 편하게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걸 연습을 해보려고 오답노트에 붙여놓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스크랩 하면서 나중에 또 운동 시에 한번 이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원래 수능 때는 수학을 보는 시간이니까 수학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인강이나 뭐 수업을 듣고 나서 저거는 진짜 가져갈 만하다라는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꿀팁들이나 이런 풀이법들을
그냥 두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주말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남 대성을 다닐 때 정병훈 쌤 수업을 들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왔는데 개념 노트에 옮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한두 페이지 정도 필기가 돼 있는데 다 적진 않고 진짜 딱 필요해 보이는 것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의 유형에 대한 풀이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이게 사용된 문제들을 밑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까지 적어놔야지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까지 이제 적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배웠던 개념에 대한 문제가 21년도 수능 27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27번 문제를 적어놓고 수능은 아니지만 또 나왔던 예제까지 적어놔가지고 두 문제를 밑에다 적어둘게요. 보시면 핵심 개념은 그냥 지수로그의 정수화라고 했어요. 저도 이게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로그 2의 n의 개수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떻게 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일반화시켜서 풀어라. 예를 들어서 k로 둔다. 일반화하기. 이거 풀고 나면 이런 꼴이 나오는데 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가 약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관된 풀이법을 일반화시키는 걸로 두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안 보이던 거를 K라고 두고 일반화시켜서 풀고 나니까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뽑아서 쓰고 싶은 개념이 있으면 그걸 정리해 둔 다음에 실제로 실전 적용시키려면 그걸로만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풀이법이 온전히 제게 돼요. 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게 돼요. 풀 자신이 있으니까. 오늘 계획한 수학 양까지 다 풀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침 딱 수능장에서도 밥 먹을 시간이라 진짜 제가 자주 가는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아마 이 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디 갈지 한식이요. 한식 한정식. 네, 여러분 거의 다 왔네요. 제가 갈 곳은 바로 밥 짓는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예상하시던 게 맞았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맛이 안 변했네요. 정말 사주로 좋은 게 진짜 밥이 빨리 나와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집밥은 그리고 할 때 여기 와서 많이 먹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배 터지게 먹었네요. 일단 그냥 지금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놀이터에서 좀 소화 좀 시키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제 들어가면 잘 것 같아서 잠깐 추억의 장소에 와봤는데요. 여기는 바로 대치목련공원입니다. 제가 진짜 언제 여기 왔었냐면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을 때 친구들과 와서 상담하거나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는 했거든요. 수능에 대한 압박감은 커지고 시간은 가고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저 재수할 때 특히 시험에 대한 강박이 심해서 진짜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시험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평소에 집중 안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험을 볼 때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했죠. 우연히 학원 가는 길에 상담센터라는 간판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충동적으로 상담센터에 달려갔죠. 가서 이런저런 제 고민을 다 토로하고 진짜 집중 안 돼서 많이 압박감을 느끼셨겠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힘든 거에 대해서 토로하고 위로를 받았던 거는 이게 처음이라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동행이 필요하다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말을 또 했죠. 사실 입은 잘 안 떨어졌는데 결국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잘 들어주시고 우리 아빠도 진짜 무뚝뚝하신데 제 얘기를 또 하니까 마중 나오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막 들어주시고 또 막 수능 2주 남았을 때는 저녁 때 학원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 건강이라고 대학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계속 제 건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중도 잘 되고 결국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사실 뭐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극복을 하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 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꼭 주변에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토로하는 사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전에 자기한테라도 토로하고 힘든 거 되돌아봐주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여건이 안 된다면 저한테라도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속 깊은 얘기라면 DM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닿는 것까지는 위로해 드리고 뭐 도움을 드려 볼 테니까 꼭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나 주변 사람들한테 토로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갑자기 쏟아지네요. 편의점 들어가겠습니다. 간식 같은 거 많이 샀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자석을 이끌리듯 들어왔습니다. 졸면 안 되니까 젤리나 음료수 같은 거 사보겠습니다. 이런 게 좀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아, 이런 소소한 고민. 소주, 아, 소주 안 되고. 맥주도 안 되고. 저는 오늘 콜라 먹겠습니다. 콜라. 젤리. 젤리 먹어줘야 되는데. 원래 양치하고 먹는 젤리가 제맛인 거 아시죠? 찾았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것저것 사는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양치하러 왔습니다. 양치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그 재수생들이 약간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해도 죄책감 안 드는 시간들. 양치하기, 밥 먹을 때, 목사하러 갈 때 이럴 때 약간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재수생들한테는 양치하다 보면 또 이렇게 친구들 한 번씩 나와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소하게 또 힐링하고 양치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도 그때를 한번 추억해보고자 양치하러 왔습니다. 뭔가 재수생 때 진짜 양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4, 5번씩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막 통치할 승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 안 들게 쉴 수 있으니까 양치만 죽어라 했죠. 여러분 저는 이제 밥도 든든히 먹고 환기도 시켰으니까 다시 공부를 할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에서는 제일 분별력이 있는 유형이 빈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임효화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빈칸 풀이법이 되게 괜찮다 싶어가지고 풀이법을 제 거로 정리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선지를 절대 먼저 보지 않았어요. 선지를 먼저 보고 나면은 뭔가 선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 읽고 나서 빈칸에 뭔가 들어갈 말을 쓰는 거예요. 빈칸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제일 비슷한 말로. 제가 수능 문제를 뽑아왔어요. 제가 설명했던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1번 지문을 읽어보니까 유머라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과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재미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라는 내용이라서 not to provide 정확한 information을 써놨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확하냐 써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선지를 보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딱 1번에 accurate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바로 1번을 고르고 넘어가면 풀립니다. 근데 이런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넣어보게 돼요. 이것도 맞는 말 같아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꼭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고 저는 선지를 찾습니다. 이제 또 개념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고 나면 약간 제 풀이법을 굳어지는 느낌이라 저는 꼭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핵심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두고 기준을 잡은 뒤 선지에서 비교해가며 답을 찾자. 사실 저마다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 건 참고만 해주시고 대신에 본인만의 방법, 본인만의 풀이법만큼은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탐구를 해야겠죠. 화학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윤희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화학1을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들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필기를 한 뒤에 제 걸로 너무 체화시키고 싶은 풀이법들을 꼭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걸로만 풀려는 연습을 했어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생겼고 수능 때도 자신 있게 풀어서 화학1을 만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제 추억의 장소인 제 재수 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거의 보낸 강남역으로 이동해서 그때 공부했던 강남대성학원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해서 또 추억 여행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동 중에
시간을 살려서 오다모토 비엔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국어, 이게 수학, 영어, 화학. 오늘 어쩔 수 없이 이거 파일로 했는데 바인더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거든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바인더에 끼우셔서 넘기면서 읽으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와 강남역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네, 이 많은 사람들과 차들과 이 건물들 사이에 강남 대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공부하고 계신 학생분들이 막 우르르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오늘 하루도 거의 가는 거죠. 제 기준 최고 맛집 강남 불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께서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혹시 옛날에 강대 학생이면 막 TC 추가해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4년 이상이요. 요즘도 있어요? 네, 4년 이상이요. 아, 있어요 요즘? 네. 옛날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아, 강대생이었어요 옛날에? 네, 옛날, 3년 전에 여기서 아, 공부하면서 맨날 왔었거든요. 대학 지금 다니겠네요. 대학 가서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요?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둘 다 제가 좋아하던 맛집을 가서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네요. 제가 오늘 최종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남대성에서 주말에 공부하다가 너무 똑같은 데서 공부하니까 질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처에 국립도서관 비슷한 게 있어서 와보니까 여기였어요. 주말에 저녁에 공부하던 곳이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10시쯤이 되면 강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10시에 우르르 귀가하던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시간 맞춰 가려고 살짝 일찍 나왔습니다. 와 진짜 피곤하네요. 또 수험생 분들이 나오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언젠간 또 수능을 보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네요. 오죽하면 집 와서 양치하는데 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느낀 거는 재수생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장점이나 단점은 하루하루가 다 방학이라는 거. 시간 많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고 버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재수생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재수하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면서 되게 큰 위안을 얻었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재수생 체험을 한 소감, 느낌 스스로 쓰고 오늘 하루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말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도 좀 공감을 드릴 수 있는 크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이렇게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매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불과 100일 남짓 남았으니까 유종의미 꼭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제가 또 위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러분 진짜 여러분 최고.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마지막까지 화이팅.